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파라벤의 진실 내가 알려줄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도 여자인 만큼 물론 이제 의사니까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새 많이 쏠리고 있어요. 뭐 화장품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러면서 엄청 요새 이야기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시큰둥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화장품은 사실 바르면 전신 흡수량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할 텐데 왜 이렇게 난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구름이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가 기호식품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화장품 성분 보지 말라는 거니? 하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된 건 2008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익을 목표로 하는 화장품 회사는 사실 이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즉 매출이 달라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화장품 전성분을 보고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기피할 때, 매출에 영향을 줄 때 화장품 회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원동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분을 보셔야 되고,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된 것도 사실 다소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화장품을 거부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매일매일 바르는 화장품이니까 소량이라도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찝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화장품 전성분은 보셔야 된다는 게 답인데,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우려가 요새 공포로 바뀌어서 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이화 파라벤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파라벤이란 이라고 하고 물어보신다면, 파라벤은 다음과 같은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 에스터라는 화학적인 방부제예요. 식물 추출물에서 기원한 화학적인 방부제인데, 30년대부터 뭐 식품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 화장품에도 흔하게 쓰여왔던 화학적인 보존제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약 44%의 파라벤이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파라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거는 9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나를 찾아보다가 이 책을 좀 보게 됐거든요. 이 책 그 화해 어플 만드신 분들이 쓴 책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제 파라벤에 대해서 나왔던 논문들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걸 보면 90년대 말 남성 정자수의 감소, 여성화 촉진을 유발할 수 있음, 2007년에는 파라벤이 세포 내에서 DNA를 공격, 암세포를 만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음, 2008년에는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해서 저도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파라벤이 항암제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는 암세포의 증식을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의해서 매개된 효과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벤이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해서 암세포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논문 또 보시면 부틸파라벤이 정자 형성 단계에서 마지막에 데미지를 가하지만 이게 정자수 감소에 이렇게 유의할 만큼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파라벤이 뭐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아주 미미하게라도 남성 생식 기능에도 조금은 영향을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2012년도에 영국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이게 언급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Human Breast Cancer Cell, 그래서 인간의 그 유방암 세포 증식을 파라벤, 5가지 파라벤들이 이러한 증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파라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확실해. 그리고 이게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로서 역할을 해서 유방암이나 아니면 남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논문들이라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러면 파라벤이 이토록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는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품 내에 있는 파라벤은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 파라벤의 역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화장품에 이 파라벤은 보관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부제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부제를 넣자 하고 흔하게 쓰이던 게 파라벤이에요.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안에 있는 파라벤의
함량 정도는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화장품 안에서는요, 단일 성분으로 파라벤은 0.4%, 혼합 성분으로는 0.8%, 배합한도, 그러니까 최대 이 정도만 함유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는데, 파라벤이 약하게나마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 이런 아래와 같은 그런 논문들은 사실 이 정도 함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함량으로 영향을 줬을 때 나온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딱 암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함량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도 미국 암학회, FDA,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 미용제품평가위원회, 캐나다 보건원, 한국식약처까지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0.4에서 0.8% 종류의 파라벤 함량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거나 발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2009년에 이야기를 한 게, 이 파라벤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 다음과 같이 PHPA라는 성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성분은 이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이 바르는 파라벤은요, 이 전신 흡수량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하고, 이 파라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비하면 그 효과가 10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 정도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유럽연합도 2014년도에 안전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롭게 기준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은 단일 0.4, 혼합성분은 0.8% 한도,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두겠다. 대신에 프로필파라벤이나 부틸파라벤은 인체 독성이 좀 더 있으니까 0.14%로 함량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3세 이하 유아 엉덩이 부위용 제품에 성분 파라벤 넣지 말자, 이렇게 개정안을 바꿨는데, 이게 무슨 파라벤이 발암물질이라서 뭐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에틸 메틸보다는 부틸 프로필 파라벤이 인체 독성이 더 강하니까 기준을 강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파라벤에 대한 공포는 이 함량을 이제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술도 알코올도 치사량을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밤중에 먹는 이 맥주 한 캔, 얘가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맥주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라벤은요, 제가 처방하는 피부과 연고에도 보존제로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피부과 연고를 처방할 때 약간 파라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좀 멋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 다음과 같은 파라벤의 제한 함량을 준수를 한다면 공포를 좀 줄여도 된다는 게 생각이고, 아무리 미미한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바르면 조금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부틸 프로필 파라벤보다는 에틸 메틸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호를 하고, 이 전성분을 봤을 때 보존제가 되도록 뒤에 가 있는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파라벤은 나쁘니까 다른 방부제 써 이렇게 한다면 다른 방부제는 안전하냐는 거죠. 오히려 파라벤보다 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더 몰라요. 그래서 더 안심하기는 일러요. 그런 제품들도 페녹시 에탄올도 한때는 파라벤 대체 방부제로 언급이 됐었지만 그건 안전하냐는 거죠.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피부도 자극할 수 있고 체내 흡수될 수 있고 해서 이 한도가 1%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함량 준수하고 있다면 파라벤에 대한 공포는 다소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간혹가다 파라벤이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것도 좀 드물어서 뭐 걱정할 만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우리의 이런 우려들이 몸에 해가 적은 천연 방부제가 속속 개발되는 원동력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부 처리법이 개발되어서 방부제 걱정 없는 화장품을 기다리되 파라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말자는 게 제 오늘의 견해입니다.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